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오늘 면접을 본 서울과 제주, 광주 지역은 이르면 내일 단수 추천자를 발표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을 위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지역구 1대1 구도 형성을 위한 야권과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퇴진 요구가 거센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의 거취를 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첫 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몽규 회장은 불참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레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해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끝났으니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에 들어갔고 내일은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합니다. 공천 면접의 경우 다 큰 어른들이지만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총 3분간 최대한 자기가 왜 후보가 돼야 하는지 설득을 해야죠. 옆에 경쟁자와 나란히 서서 말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제주, 광주 공천 신청자 대상자에 대한 면접이 실시됐는데 특히 서울, 중, 성동을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리면서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예비 후보자들이 면접장에 차례로 들어섭니다. 인력 재조정 검토 대상 지역인 서울 중성동을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후보당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3분씩 시간이 주어지는 단체 면접 형식입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린 지역구답게 재배치와 관련해 신경전도 팽팽했습니다. 중성동을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당의 요청이 있더라도 지역구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영 전 장관은 협조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앞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동일한 지역에 인력이 몰린 경우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내일은 경기 일부와 전북 인천, 토요일은 대구와 강원, 울산, 부산 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면접이 끝나는 대로 단수 추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내일은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의 단수 추천 후보자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 친문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친명계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거든요. 결국 개파가 아닌 경쟁력을 따져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고 개파 갈등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친명 친문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도전장을 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개파가 아닌 경쟁력에 따라 공천을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기간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죄악이라며 단결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개파 갈등이 더 확대되기 전에 지도부가 직접 나서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뭐 기회를 주시든지 검지로 보내든지 빨리 공관위에서 결정해 주는 게 맞지 시간을 끌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파 갈등 봉합에 나서지 않으면 공천 잡음이 커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부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험지 출마 분위기 속에 민주당도 쇄신 공천에 나선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시에서 재선을 했던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적합도 조사에서 1위 후보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며 지난해 12월엔 나이로 불출마를 권고했는데 부당하다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20% 2위와 차이가 났을 때 단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배로서 후배들의 정치 입문에 길을 터달라는 취지였다고 전했지만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은 이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불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정치 쇄신과 올드보이 청산 의지가 강하다며 의지를 실행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구에 예비 후보를 등록한 다른 전직 다선 의원도 이 대표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분의 씨앗이 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미루는 가운데 모레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효선우입니다. 네 개의 세력이 하나로 뭉친 개혁신당이 오늘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의 정치 실패를 비판하며 가장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죠. 이번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회 회의는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30% 이상의 국민은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신당이 출범했습니다. 가장 선명한 야당, 대한 세력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보수 진보 진영의 제3세력이 통합 결단을 내린 만큼 기득권 정당의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은 넘어야겠다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다다익선이라며 양당 대립의 저지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의원이 수도권을 맡고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 종로에 도전하며 전국적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유권자들께 우리가 두 달 동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총선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전략적 선택지로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개혁신당의 총선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네 개의 세력이 모였지만 정책부터 공천 협의까지 완전한 통합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공천 심사에 열쇠를 쥔 공관위 구성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인데 공관위원장에는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의 멘토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됩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선거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은 공천관리위원장 선임부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좀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준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고 이낙연 대표 측도 거부감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만 수락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제안을 받은 바 없고 받았어도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공관위 구성을 목표로 인선 작업에 나선 가운데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영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오는 15일까지 1명 더 합류할 경우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양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총선 기호와 보조금 배분이 정해지는 다음 달 22일까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영입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작업도 차근차근 해나가야겠죠. 앞으로 남은 공천 일정 민지숙 기자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려면 다음 달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38일 남았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2월 중순에 첫 공천 결과 발표를 시작해 3월 중순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시간표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 대진표가 하나둘 나올 예정인데요. 이 공천 작업은 민주당이 한 발 먼저 시작했죠. 지난주에 지역구 총 60곳에 대해 단독 후보를 낼지 경선을 붙일지 여부를 확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대상인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게 따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 경선 여론조사와 결선 투표까지 속도를 높여 2월 안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지난주 29명의 부적격 신청자를 걸러낸 다음 오늘부터 면접 심사에 들어갔죠. 단수 공천 지역은 이번 주에 모두 확정할 방침이지만 경선 지역구 발표는 양자구도로 할지 다자구도로 할지 검토를 위해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현역 의원의 윤곽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15일 국민의 미래를 창당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오늘 이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욕설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를 전혀 안 하고 있죠. 한 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다 먹은 게 사실이냐고 국민을 대신해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가족에게 했던 욕설의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제1당의 큰 문제고.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 이 대표에게 맞춰져 있어 우상호 의원의 욕설 논란에도 사과를 못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공금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도 거론하며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8.6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전도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자기 고백 같습니다. 돈 봉투 주고받고 룸사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한 위원장의 연이은 이 대표 저격은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자기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등 구체적인 출마 계획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민주공원을 찾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열사들을 향해 헌화합니다. 묵념과 방명록 작성에 이어 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등 구체적인 출마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지역구에서 여야 1대1 구도 형성을 위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전 지역구에서 가능하면
윤석열 정권 대 반윤석열 정권 세력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강소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야권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목포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당의 위성정당 합류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조 전 장관의 팬덤이 강한 만큼 강성 지지층의 표가 갈릴까 봐 중도층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이 득이 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통합 비례정당으로 함께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이 중도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심, 예. 2심에서까지 지금 현재 금고형 이상을 받으셨잖아요. 자칫 정권 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의 강한 팬덤으로 인한 지지층 분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 표라도 보태야 할 상황에 다른 당으로 나온다면 표가 갈릴 것이라며 여당 좋은 일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통합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박홍근 의원은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창당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전 장관도 민주당 내 입장 차이를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을 신경 쓰며 행보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매정당으로 창당해 추후 민주당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국회 출입하는 유승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화 속 등장? 한동훈 위원장 아니에요? 영화에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영화 건국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서울의 한 극장을 찾아 건국전쟁을 관람한 한 위원장. 영화 관람 소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소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나오던데요? 예,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한 발언이 영화에 나오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마 1960년 4.19 이후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이승만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는 첫 번째 발언이었지 않나 싶다라며 한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날선 장관들. 한동훈 위원장하고 조국 전 장관이네요. 예, 맞습니다. 두 전직 법무부 장관 그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부산에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내세워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 전 장관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아, 세네요. 예. 조 전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 의혹을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시락 미팅. 미팅이면 누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인요한 전 위원장 아닙니까?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총선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에 들어갔죠.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끝나면 우리 당사를 한번 모셔가지고 도시락 미팅이라도 한번 해볼까? 네, 여기서 도시락 미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임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해 줄곧 고사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거듭 총선 출마를 요청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은 임 전 위원장의 총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 전 위원장의 출마는 부인이 굉장히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한 건데 이 자리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또 산업은행을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열렸던 민생토론회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남북권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금융 물류 특구와 투자 진흥 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가 끝나고 부산 동네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부산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민생 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로비스트에게 중형이 선고된 건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당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부지가 용도 변경됐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로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의 뉴스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일대 개발을 추진하던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시에 전달해주고 대가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청탁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원 손해를 입었고 정 대표 등 민간업자들은 4천억 원 가까운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비서관에게 청탁을 전달해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주거비율 확대 등 특혜를 얻었고 이는 이 시장 결재로 이루어졌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비서관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잘 챙겨주라고 당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2층에서도 잘해보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시장실이 있던 2층은 이 시장과 정 비서관을 뜻한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법원은 정치인,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김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백현동 관련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대표, 그리고 이분하고 이재명 대표, 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적 동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나갈 때 도움을 준 뒤 정 전 실장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 전 대표를 형님이라고 지칭하며 백현동 사업에 김 전 대표가 관여돼 있으니 잘 봐달라고 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번 선고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백현동 관련된 그 배임 혐의죠. 그 사건에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모른다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네. 35분간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 전 실장의 이름을 20번 넘게 언급했을 정도였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10여 차례 언급하며 백현동 사업을 결재했다고는 했지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인섭 전 대표의 유죄 선고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 전 대표가 청탁한 건 맞다고 봤다면서요. 그런데 왜 법조계는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이번 선고가 김인선 전 대표의 알선 행위만 본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대표의 로비가 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알선 수재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의 배임 여부는 다음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배임 혐의 말고도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그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백현동 사업의 용지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네네. 주장했었죠. 예.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탁으로 특혜가 주어진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판단을 하긴 섣부른 시점입니다. 예. 다만 백현동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에게서 정실장으로 간 거는 지금 입증이 돼 있는데 정실장에서 이 대표에게 간 거는 모르겠다 이거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명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논의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모레 열리는 전력 강화 위원회에 직접 오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장도 감독도 해도 해도 너무들하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아시안컵 결산과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 없이 축구인 출신 임원들만 모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전력 강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후에 결정사항이 나오면 조속히 알려드리도록. 구체적인 대회 분석과 감독의 거취 방향이 나올 전력 강화위원회는 모레 열리는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으로 참석한다는 점입니다. 재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이 끝나고 대회를 분석하겠다고 한 뒤 다음 주에 출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귀국 이틀 만에 한국을 떠나면서 거짓말을 했고 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를 비판하는 시위에 고발까지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막상 경질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보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천안 축구 종합센터를 짓느라 대출까지 받은 협회 처지에서 70억 원에 달하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는 5주, 대표팀 소집까지는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생각한다면 빠르고도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삼촌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내버려둔 남성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물론 숨진 삼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횡설수설 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7일 오후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숨진 남성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의 집으로 가 강제로 잠긴 문을 연 경찰은 베란다에서 이불에 쌓인 시신을 찾았습니다. 집안엔 숨진 남성의 60대 조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삼촌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내버려둔 혐의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1월 31일 날 18시까지 통화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부재중 통화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아니겠는가. 피의자는 숨진 삼촌의 집에서 30년 동안 삼촌과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삼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며 범행 이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차관리인이 건물주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 범행을 지시한 모텔 사장이 목격자까지도 제거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인근 모텔 사장 40대 조모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조 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와 재개발 갈등 관련 있었던 게 맞습니까? 검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조 씨가 자신이 추진하는 재개발 보상 방식 등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가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김 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게 시키고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범행 당일 김 씨에게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씨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낮에는 봄인가 할 정도로 포근했죠. 꽁꽁 얼었던 강과 저수지도 많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로 놀러 나갔던 강아지가 빠질 정도였거든요. 내가 올라가 있는 얼음 구멍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 허리춤에 밧줄을 맨 소방대원이 얼음판 위를 걸어가더니 10발 정도 지나자 물속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대원은 얼음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갑니다. 저수지에 강아지가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후 1시 25분쯤. 강아지가 언 저수지에 들어갔다 얼음이 깨진 건데 당시 기온은 영상 13도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조금 따뜻했습니다. 빠졌을 때 잠깐 놀라긴 했지만 저희가 순환 구조에 사용하는 슈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이 200m가 넘는 저수지였는데 강아지는 약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지면서 그동안 꽝꽝 얼었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얼어있는 호수나 저수지에 들어갔다 얼음이 깨져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요즘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소방당국은 얼음구멍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고 긴 밧줄이나 막대기를 던져주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0대끼리 패싸움을 벌이다가 총기까지 사용한 건데 정작 숨진 사람은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승강장에 열차가 멈춰 서 있고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4시 반쯤 인파로 붐비던 뉴욕 브롱크스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New York's heart breaks when people are headed home and kids who are coming home from school to do their homework are subjected to random acts of violence like what occurred here late this afternoon. 현지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한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열차 안에서 청소년들이 패를 갈라 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총기까지 사용했다는 겁니다. 10발 이상의 총알이 발사됐는데 애꿎은 30대 행인이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70대 노인을 포함한 부상자 5명 중 상당수도 중상입니다. There were two groups of teenagers riding a northbound 4 train when a dispute occurred. The doors opened up, took out a gun and fired shots.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뉴욕 경찰은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 지하철에서는 지난달에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장기 이식용 돼지를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에게 장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입니다. 원숭이 이식을 거쳐 내년에는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작은 연구실용 상자 안에 숫자가 써져 있는 돼지 새끼들이 꼬물거립니다. 일본 메이지대 벤처 기업이 미국의 한 기업에게서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 세포를 받아와서 탄생시킨 미니 돼지들입니다. 처음부터 사람 장기 이식용으로 유전자 10개를 조작해서 태어나게 한 돼지들로 사람 장기를 동물에게 넣어서 성장시키는 키메라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2002년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든 미국은 재작년엔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심장도 정상 박동하고 거부 반응도 없었지만 결국 이식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다만 거부 반응이 없었고 한 달 넘게 생명을 유지해서 동물 장기 이식의 가능성을 평가받았습니다. And always will be. This was quoted multiple times. I would like to say that xenotransplantation is now the present. 일본도 장기 기증자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며 올해에는 원숭이 이식, 내년에는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중국의 음력 설인 춘제는 기간도 길고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로도 유명하죠. 올해는 공식 연휴만 최대 9일에 달해 고향 방문 이후에 여행을 떠나는 게 유행처럼 됐다는데 그래서일까요?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갔습니다. 춘제 연휴 베이징 유명 관광지인 만리장성과 자금성. 텐탄 공원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건 온통 사람들 뿐입니다. 상하이 황푸 강변과 항저우 서호에도 길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인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大家看哦，这院龛像腰翻的，金龛像桃楠的，你再仔细一看，都是些吃饱，没事干的。 태산 정상을 향하는 계단은 오르내리는 인파가 뒤섞이며 행렬이 아예 멈췄고 웬만한 관광지들은 입구 대기 줄만 봐도 아찔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춘제 연휴 기간 내수 회복을 위해 각 지방 정부들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명 관광지에 사람들이 더 몰렸습니다. 基本上是提前了2到3个月就开始预定了，满房的状态呢是从除夕夜开始持续到4天左右。 중국 관광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연간 국내 관광객 수가 60억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많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인 한 개 값이 우리 돈으로 6,700만 원이 된 겁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한 여파인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ETF 거래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경만 해야 하냐 이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5만 2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오늘 저녁 6시 기준 개당 6,7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은 건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28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이 순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This uncertain context could mean a need for cautious navigation and diversification strategies. And we currently witness digital assets being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powerful tool for this purpose.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나 투자 모두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둘 뿐 ETF 허용 여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산의 수익률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배제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 금지가 계속되면 투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하거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건축 현장의 공사비가 하늘 모르고 치솟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당 분담금을 1억 원씩 더 내야 하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분담금 부담 때문에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아파트 층수가 줄어들면서 서울 강남에서까지 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초고층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주택가입니다. 재개발 관련한 건설사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지만 현재는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많아지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한 1,300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공사비가 한 명당 1억 정도가 올라간 거죠. 조합원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울 반포동의 이 재건축 단지 역시 대표적인 부촌임에도 49층을 포기하고 원안인 35층으로 돌아서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도 70층 이상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50층 미만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건설공사 속성상 층수가 높아질수록 공사비가 많아지는데 공사비 자체가 뛰자 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초고층을 포기하는 겁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론 3.2%, 3년 전 기준으론 26%가량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고민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도 이 시공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입주 물량이 역시 또 3, 4년, 4, 5년 내에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같은 현상이 길어지면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등 부동산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아이폰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세상을 열었던 애플이 이번엔 영화에서나 보던 확장현실 헤드셋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중국 화웨이가 더 싸고 더 가벼운 제품으로 애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LG도 제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선글라스와 닮은 안경을 쓰고 영상을 감상합니다. 안경만 쓴 채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가 개발한 확장현실 스마트 안경입니다. 화웨이는 한 발 더 나아가 올 여름쯤 확장현실 헤드셋 비전을 선보이며 애플의 비전 프로에 도전장을 내밀 전망입니다. 애플은 최근 디지털과 현실을 혼합시킨 비전 프로를 출시했는데 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10일 만에 20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화웨이의 비전은 애플 제품보다 가격과 무게가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만든 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후발주자의 미투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도 확장현실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했던 LG는 확장현실 XR 사업부를 신설해 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조주환 LG전자 CEO는 지난달 CES에서 PC를 필두로 한 XR 사업으로 퍼스널 디바이스 기회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분업해 기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확장현실 헤드셋 출하량은 1,100만 대, 내년엔 1억 5천만 대로 이용량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이후 확장현실 기기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나토가 동맹일지라도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고, 오히려 러시아한테 공격하라고 부추길 거라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반박한 건데, 공화당 내외에서조차 이 발언이 어리석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를 돕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른다는 발언이 되는 거니까요. 워싱턴에서 최준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민과 의회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은 미국민들에게 실제로 안보를 제공한다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n't just a benefit. This isn't just an alliance that the United States puts into. We also get a lot out of this alliance.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공격을 권유하겠다고 밝히면서 나토 동맹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끔찍하다고 비판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리석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방위비를 분담하는 우리나라에도 미칠 영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폐는 암에 걸려도 대체로 증상이 없어서 초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고 하죠. 크기가 작거나 갈비뼈 등에 가려져 그나마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AI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남성의 과거 의사가 깨끗하다고 오진했던 엑스레이를 AI에 보여주었더니 그 엑스레이에서 암을 찾아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흉부 사진입니다. 일반 의료기기에서 잘 보이지 않던 미세한 폐 결절 징후가 AI로 분석한 사진에선 형광색으로 뚜렷이 드러납니다. 2021년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이 환자는 2017년 건강검진에선 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2017년 사진에 AI를 적용시키자 폐 질환 징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AI 도움을 받으면 미세한 저희 눈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차이를 찾아내주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폐암 결절 같은 거를 찾아주어서 AI가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등을 분석 후 자체 알고리즘을 거쳐 숫자로 나타냅니다. 24시간 내 심정지가 생길 가능성을 수치화한 건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정확도를 앞세운 AI 진단 솔루션은 유방암과 치매, 안과 질환 등 의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년 6개월간 흉부 엑스레이 촬영 환자 만여 명을 조사했더니 AI 기기의 폐 결절 검출률이 일반 기기보다 2배 이상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의 그런 어떤 의료 영상들을 모두 수집해서 그 영상을 AI 모델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학습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끔 학습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AI 의료 시장은 2032년 148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과도해 발생하는 질환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죠. 50대 이상 여성 4명 중 1명이 이 관련 질환에 노출됐을 정도로 흔한데 내버려두면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남주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이 산책로를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음식은 좀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저는 고혈압하고 고지혈이에요. 운동은 한 일주일에 세네 번 하고요. 실제로 여성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질환자는 4명 중 1명꼴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고 50대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여성의 경우 혈관 보호작용을 하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포화지방 위주의 식습관과 혈당 상승이 겹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등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고열량 식사를 줄이고 몸을 평소보다 더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단순한 당질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채소나 잡곡, 해조류가 많이 포함된 섬유수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게 됩니다. 가족력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면 자녀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꽃범호, 이범호 타격 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을 해임한 지 보름 만인데요. 프로야구 역사상 첫 80년대생 사령탑이 탄생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경질된 김종국 전 감독의 빈자리를 1981년생 젊은 피 이범호로 채웁니다. 사령탑 후보로 타이거즈의 레전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 LG 코치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의 이름 등이 거론됐지만 기아는 기존 1군 타격 코치였던 이범호의 내부 승격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개막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올 시즌 성적을 내려면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만큼 이미 선수단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범호를 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호흡을 굉장히 오랜 시간 맞췄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뭐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어디에 어떤 모습인지를 다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1981년생으로 KBO 사상 첫 80년대생 감독이 됐습니다. 선수 시절 말루이 사나이, 꽃범호로 불리며 타이거즈의 V10을 이끌었던 이범호. 젊은 리더십으로 혼란에 빠진 기아를 수습하고 V11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야구장에서 야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꼭 저희가 우승할 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선수들도 저 많이 도와주시고.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아직 겨울인데 봄처럼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서울이 15도, 부산이 16도, 제주는 1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에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이 7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전국적으로 예년 기온을 10에서 1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